그런 단맛이죠. 생각지도 못한 참치킨의 화려한 여자. 1억짜리. 네. 안녕하세요. 박기동 이사님. 준이요. 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 천하의미 동물이. 네. 덮밥이죠. 네. 바늘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좋은 팁을 드리고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략히 또 한번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하의미 동물이는 되게 이야기 전개 과정이 재밌습니다. 주인공이 원래 소밭집을 아버지가 운영을 했어요. 4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연대 보증인을 잘못 쓰게 되는 거예요. 네. 스마이프라는 채권자가 나타나서 저는 이제서부터 소바를 만들지 말고 만약에 최상의 동부리에 대한 레시피를 나한테 제공을 해주면 네. 빚이 1억인데 네. 네, 한 번에 천상의 레시피를 개발할 경우에는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네. 깎아준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전개되는 내용이고요. 아, 저희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빚을 빨리 탕감을 해서 1,000만 원이면 해볼만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치동은 돼지고기라든가 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땅가루를 입혀서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이제 참치캔을 가지고 하는 아 참치캔 이렇게 네, 해서 하는 부분이고 좀 나쁜 친구죠? 네. 도모이코 장난을 좋아합니다. 아. 동네에 있는 고깃집들을 다 이제 가가지고 초밥집에다가 고기를 낳고 아 고깃집으로 네. 시장 오판장에서 쓰다 남은 가다랑이를 네네. 구해가지고 뼈살을 발라가지고 하는 참치캔의 원료가 되는 부분.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이제 가치동을 만드는 과정이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프랑스 요리 이제 비용을 이용해서 규동을 갖다가 이제 극상의 레시피로 만들어서 양파 소스로 활약 점정을 하는 아... 그런 형태로 이제 전개되는. 아, 네, 그렇죠. 쉬운 네. 집안에 그대로 또 내려오는 아버지가 만든 이 소바장국이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흔히 소바장국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가에시 소스라는 게 있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소바집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조미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네. 특히 이제 간장, 설탕, 미림을 넣어서 6개월에서 2년 정도 숙성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요리를 할 때 이제 가츠오부시에서 뽑아낸 육수를 섞어가지고 소바장국을 쓰는데 제가 쉬운 집을 또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소바장국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아, 그래서 소바장국은 저희 마케도시상 대표 동부리 소스가 있습니다. 동부리 소스를 가지고 소바장국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고 살코기 부분들 자체에 양념을 잘 되게 하는 게 보통 집의 노하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또 하나의 팁. 네. 양파 소스. 양파를 이제 많이 먹게 되면 네네네. 그 원래 씁쓸했던 부분 자체가 당분 자체로 전환이 돼요. 아, 네네네. 아주 뭐 맛에서는 뭐 아주 깊은 단맛. 자, 그러면 참치를 이용한 동부리 양파 소스를 가지고 우리 규동의 변화. 1억짜리. 네.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두 가지 네. 1억이로 자 2억짜리의 또 동부리를 또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저기 이제 양파 소스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이제 또 안 먹을 수가 없죠. 듬뿍 지금 예 떠서 먹었는데. 저희가 그냥 우리 흔하게 먹는 그냥 참치캔의 맛이 아닌데요? 네. 생각지도 못한 참치캔의 화려한 여자. 색다른 맛이 좀 나. 소바장국에서 끌어주는 어떤 감칠맛, 그다음 참치, 계란 여러 가지 고명들이 맛이 합쳐져서 네. 환상의 콜라보. 여러분들의 상상은 정말 무한합니다. 쉬운 이런 버스. 자, 두 번째 휴도. 네. 와우. 고기는 있습니다. 네. 와, 일단 한번 푹 오네요. 네. 이거는 설탕의 단맛보다는 네. 뭐랄까
깊은 단맛이죠. 네, 약간 깊게 들어오는. 네. 예. 우리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단맛의 어떤 극상의 맛이라고 할까. 와. 원래는 주종이 약간 달달한 맛이 있는데 그거는 좀 약간 인공적인 맛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양파 카라멜라이징을 해서 먹었던 토핑은 단맛을 정말 제대로 뿌렸다. 와. 아우 슝. 네. 이어 걸었어요. 페라리가 슝. 네. 아우. 대동소이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하나의 팁을 잘 활용해서 업소에 대한 시그니처 메뉴로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양파 소스였고 참치 같이 동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다음 시간에 또 봐야죠. 감사합니다.